책. 오늘은 고구려는 세운 주몽, 고구려는 세운 영웅 주몽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볼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할까요? 네, 이거는 제가 한때 독서 지도를 했을 때 역사 공부를 쭉 어린이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지 선생님들하고 모여서 공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림책 중에서 굉장히 그림도 아름답고 글도 잘 쓰여진 책으로 골랐던 책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책 소개가 붙어 있네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활 잘 쏘는 걸로 유명하다고 그러죠. 지원이 엄마랑 사직 어린이 도서관 뒤쪽에 있는 그 궁터에도 가봤었죠? 네. 네. 그 이 우리나라 이 활은 물속 뿔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활 제일 잘 쏘는 거 알고 있죠? 1등입니다. 따라잡을 수 없는 1등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뭐, 와, 강물 같은 게 있고요. 여기는 해가 있어요. 여기 뒤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을 텐데요. 한번 읽어보시죠. 옛날 강의 신 하백한테는 아리따운 딸이 셋 있었어요. 오, 늘 셋이죠. 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셋 딸은 넘실넘실 강에서 헤엄치며 놀고 있었죠. 마침 하늘에서 해신 해모수가 다섯 용이 끄는 황간소래를 타고 가다 말딸 유아를 보곤 홀딱 반했어요. 해모수, 해신. 우와, 마차 멋있다. 해모수는 으리으리한 우리 아니에요. 우리 공전을 뚝딱 짓고 유아를 공전에 초대했어요. 어허. 유아도 해모수의 멋진 모습에 반하고 말았어요. 반하는 장면이군요, 여기. 해모수와 유아는 결혼하자고 꼭꼭 약속했어요. 꼭꼭 약속해. 그런데 과연 하백은? 그렇지만 하백은 영모수가 영 믿었지 않았어요. 유아를 두고 하늘나라로 가버릴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드디어 하백한테 좋은 수가 생각났어요. 잔치를 열어 해모수에게 독한 술을 먹인 다음 술에 취한 해모수와 유아를 가죽상자에 가두고 황금수레에 태웠어요. 아침이 다가오자 다섯 용은 황금수레를 끌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가죽상자가 덜컹덜컹 흔들리자 해모수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어요. 해모수는 얼른 유화의 비녀를 뽑아 가죽상자를 찢고는 혼자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렸어요. 곧 다시 만나게 될 거요 라는 말을 남기고 하백은 잔뜩 화가 나서 유화를 쫓아냈어요. 고구려를 세운 주몽. 그게 이제 이런 게 있었고요. 자, 요건 웬일인지 한번 봅시다. 네. 쫓겨난 유아는 동쪽 나라로 갔어요. 그곳은 금화왕이 다스리는 동부였어요. 금화왕은 유아를 불쌍하게 여겨 별궁에서 살게 해주었어요. 하루는 유아가 별궁 마루에 앉아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시커먼 먹구름 사이로 강한 빛이 햇빛이 뚫고 나와 유아를 어루만지는 게 아니겠어요? 하루는? 요? 네. 계속하세요. 네. 남편인 해모수였죠. 아. 그날 이후 유아의 배는 커지고 또 커져서 뭐 어떻게 왜 배가 왜 커지죠? 병 걸린 건가요? 그러게요. 열 달이 지나자 유아는 큰 알이 나왔어요. 아, 애구머니다. 사람이 알, 왜 사람이 알을? 사람이 알을 낳다니. 사람이 알을 낳다니. 동부여 사람들은 화들짝 놀라 여기저기서 수군댔어요. 금왕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게 좋지 않은 일이다. 어서 알을 갖다 버려라. 군사들이 알을 마구간에 버렸는데
말들이 알을 살살 피했어요. 쫄쫄 굵은 재지나 개한테 주어도 입에 대지 않았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 알이 뭔가 범접할 수 없는 신기한 기운을 갖고 있다는 거죠. 네. 그냥 알이 아니라는 거예요. 되지 않았어요. 낮에는 햇빛이 지켜주고 밤에는 오. 호랑이가 지켜주었죠. 요. 드디어 열 달이 지나자 큰 알에서 응애 응애 하고 건강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어요. 자, 우리는 이 사내 아이의 이름을 짐작할 수 있죠? 책 제목에 나왔죠? 바로 주몽입니다. 그렇군요. 와, 귀엽다. 귀엽다. 귀여워. 이 아기는 태어났을 때부터 남달랐어요. 세상에 나온 지 한 달 만에, 에이, 거짓말. 종알종알 말을 했어요. 포대기에 쌓인 젖먹이일 때는 글쎄 이런 일도 있었대요. 파리 한 마리가 자꾸 앵앵거리며 아기를 귀찮게 했나 봐요. 어머니, 저한테 활과 화살을 만들어주세요. 유아 부인은 대나무를 깎아 활과 화살을 만들어주었죠. 그랬더니 기저귀를 찬 아이가 말도 안 돼. 활로 저 쏘는 족족 파리를 맞춰 죽이는 거예요.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사람들은 이 아이를 주몽이라고 불렀어요. 주몽은 부여 말로 활을 잘 쏘는 아이 라는 뜻이랍니다. 올림픽의 양궁 종목에 이제... 주몽이 밝은 이제 어떤 기운이 생기는 그런 순간입니다. 우와! 우와! 와, 진짜 아름답다. 근데 그림이. 그러게요. 이 말 좀 봐. 그리고 사람들 말 탄 모습과 그 우아한 모습이 꼭 BTS가 춤을 추는 것과 비슷하다. 아, 진짜 BTS 생각이군요. 자나 깨나? 그렇진 않아요. 네. 깨 있을 때만 합니다. 합시다. 어느덧 여러 해가 지나 주몽은 늠름한 청년이 되었어요. 동부여의 금화왕한테는 일곱 왕자가 있었어요. 주몽과 일곱 왕자는 자주 어울려 사냥을 하러 다녔죠. 따가닥 따가닥 주몽이 탄 말은 숲속을 바람처럼 휙휙 지나갔어요. 주몽이 달리던 말에서 고삐를 잠시 놓더니 활시위를 세게 당겨 피웅 화살을 쏘았어요. 또 잡았어. 역시 주몽이 최고야. 사람들은 주몽 주위로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사냥을 많이 하는 동부여 사람들에게 활 잘 쏘는 주몽은 인기가 많았어요. 우와! 이거 뭐야 이거? 활만 잘 쏘는 게 아니야. 읽어보세요. 이 모습을 본 일곱 왕자들은 창피하기도 하고 셈이 났어요. 뭐야, 우리 겨우 사슴 한 마리밖에 못 잡았는데 쟤까지... 개 사냥 좀 잘한다고. 개 사냥이 아니라 쟤까지 개. 쟤까지 개. 맞아요. 사냥 좀 잘한다고 으스대는 꼴이라니. 건방진 녀석. 저 녀석을 혼내주자. 일곱 왕자는 이렇게 왕자는 주먹을 아름드리 나무에 끙끙 묶어 두고 놀려댔죠. 주몽은 부글부글 부하가 치밀었어요. 부하가 치민 게 뭐예요? 화가 났다는 뜻입니다. 아, 그래요? 네. 활 쏘기에 뭐 이렇게 토할 것 같다 그건 아니에요. 활 쏘기에 졌다고 여럿이 날 묶어두다니 비겁하기 짝이 없군. 비겁하다는 거예요? 안 하다는 거예요? 비겁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몽이 끙끙 힘을 주니 아름드리 나무가 우직근 우와! 딱 뽑히고 말았어요. 이걸 본 일곱 왕자는 와, 저 손에 걸리면 죽겠다 싶어서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쳤죠. 우와. 그렇군요. 힘만 센 게 아니에요. 고민이 많아 보여요 이분들. 자. 일곱 왕자는 곧 금화왕에게 달려갔어요. 주몽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알에서 태어났을 뿐더러 활 쏘시며 힘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두었다가는 반드시 왕의 자리를 넘볼 것입니다. 아예 일찍 없애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숙덕숙덕 하고 있는 거야. 응. 그랬어? 금화왕은 일곱 왕자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왕자들의 말이 옳기노라. 그렇다고 주먹을 함부로 주겠다 해모수에게 큰 벌을 받을지를 몰라. 이 구글리 저 구글리 끝에서 금화왕이 주먹을 불렀어요. 이제부터 마곡강에서 말을 돌보도록 해라. 아, 바로 쫓아내는 게 아니구나. 네. 자,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뭐죠? 졸고 있는 건가요?
뭔가 마음에 상심을 한 거죠. 네. 그죠? 주몽은 기가 막혀 어머니에게 딱한 사정을 하소연했어요. 해신 해모수의 아들인 제가 말똥이나 치우다녀 차라리 남쪽으로 내려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싶습니다. 다만 어머니를 두고 떠나려니. 주몽도 울고 유화 부인도 울었지요. 잠시 뒤 유화 부인은 흐르는 눈물을 가만히 닦았어요. 네 말대로 난 이곳에 남아있어야 한다. 금화왕은 어려울 때 날 도와주신 분이지. 그러니 어미 걱정은 말고 어서 가거라. 먼 길을 가려면 좋은 말이 필요할 테니 말부터 준비하자꾸나. 자, 여기서 지혜로운 유화 부인의 작전이 나옵니다. 자, 유화 부인은 좋은 말을 얻기 위해 꾀를 냈어요. 마구간에서 채찍을 휘두르니 말이 놀라 마구 뛰며 달아났어요. 그중 붉은 말 하나가 높은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었어요. 얘야, 저 말이 좋겠다. 주몽은 붉은 말의 혀에 작은 침을 몰래 꽂아두었어요. 붉은 말은 억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해서 비쩍비쩍 말라갔어요. 우와, 이거 봐. 갈비뼈가 다 보여. 어느 날 금화왕이 마구간을 둘러다보다가 심하게 야인 말을 발견했어요. 네가 말을 잘 돌보았으니 이 말은 네가 가져라. 금화왕은 주몽에게 붉은 말을 선물로 주었어요. 오우, 작전 성공. 주몽이 작은 침을 빼내자 붉은 말은 하루가 다르게 포동포동 살쪘죠. 히히히히. 드디어 주몽이 붉은 말에 올라탔어요. 어머니, 나중에 모시러 올게요. 어서 가서 큰일 해라. 유화 부인은 흐르는 눈물을 애써 감추었죠. 지혜로운 새 친구가 주몽의 뒤를 조용히 따랐습니다. 따그닥 따그닥. 우와, 이거 봐. 강물. 아름다워. 강물 아닌데요. 이거 강물이야. 아, 그럼. 아닌가? 산이야? 강물이 이렇게 크다고요? 맞잖아. 강물이잖아, 엄마. 따그닥 따그닥. 주몽과 새 친구는 남쪽으로 쉬지 않고 말을 몰았어요.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와, 이거 봐. 동구역 군사들이 주모가 새 친구를 바짝 쫓아오고 있는데 갑자기 시퍼런 강물이 주모 앞을 딱 가로막았어요. 그러자 주몽은 하늘을 가리키며 울부짖었어요. 하늘이시여, 강물이시여, 해신 해모수의 아들이자 강신 하백의 외손자인 주몽, 저를 버리시나이까? 저를 굽어 살피소서! 주몽이 활을 들어 강물을 철썩 내리쳤어요. 그러자 무슨 일이 났을까? Up in the river. 와우. 어디선가 물고기와 자라가 새빨갛게 몰려오더니 몸과 몸을 잇대어 아주 기다란 다리를 놓았어요. 주몽과 새 친구는 와 말을 탄 채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어요. 우와, 우와, 멋있어요. 하지만 뒤따라오던 동부역 군사들이 다리에 오르자 숱한 물고기와 자라는 물속으로 종종 사라져 버렸죠. 허우적 허우적. 우와, 나 살려. 물에 빠진 군사들은 반은 죽고 반은 헤엄쳐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답니다. 우와, 이제 평화가 찾아왔어요. 주몽과 새 친구는 큰 나무 밑에서 잠깐 숨을 돌리고 있었어요. 그때 한 쌍의 비둘기가 날아왔어요. 주몽은 비둘기를 활로 쏘아 떨어뜨린 다음 그 부리를 열어보았어요. 비둘기의 목구멍에 보리 씨앗이 몇 알 들어있었어요. 주몽이 서둘러 도망치느라 잊고 온 보리 씨앗을 유화 부인이 보낸 것이었죠. 새로운 나라에서 보리 농사를 지어서 백성들을 먹여 살려라. 주몽은 유화 부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주몽이 입으로 물을 푹 내뿜자 비둘기가 다시 살아나 훨훨 날아갔어요. 좀 과장이 심하죠? 그러나 옛 이야기의 영웅들은 다 못하는 게 없습니다. 힘도 네. 세고요. 활도 잘 쏘고요. 비둘기도 살리고요. 주몽과 새 친구는 산을 넘고 들을 지나고 강을 건너 드디어 압록강 북쪽 졸본에 이르렀어요. 졸본은 기름지고 살기 좋은? 어? 기름지라고? 기름지다는 게 뭐냐면 곡식들이 잘 자란다는 거예요. 영양이 풍부해서. 아, 기름지고 진짜 기름 살기 좋은 땅이었어요. 그곳은
주몽은 그곳에 새로운 나라 고구려를 세웠죠. 우와. 그때 주몽의 나이는 22살이었어요. 대학교 한 3학년 때인데. 이제 어지러운 세상은 가고 평화롭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어요. 아하, 고구려가 이렇게 세워진 것이군요. 세월은 흐르고 흘렀어요. 부디 백성들을 잘 돌보아라. 주몽은 아들 유리에게 나라를 넘겨주고는 동쪽 언덕에서 졸본의 동쪽 언덕에서 황룡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유리가 네. 또 전설이 하나 있거든요. 아들이. 근데 갑자기 주몽이 확 늙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중간에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주몽의 아들 유리는 고구려의 두 번째 왕이 되었어요. 유리 왕은 하늘의 동맹이라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게 이어져서 지금 추석 같은 게 된 거예요. 주몽이 고구려를 세운 이야기는 노래로 만들어졌죠. 그 노래는 동맹에서 거듭거듭 불렸어요. 고구려 사람들의 마음 속에 주몽은 오래오래 남았어요. 주몽이 나라를 세운 후 700년 동안 고구려는 천하의 중심이 되어 온 세상을 호령했답니다. 근데 고구려는 지금 다 사라졌어요? 네, 사라졌죠. 그런데 이제 그 역사를 가지고 중국이 자기 나라 역사라고 해서 네. 이제 그 역사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글쎄요, 주몽의 고구려는 조선이랑 가깝다고는 되어 있어요. 네. 어쨌든 아름다운 그림으로 만들어진 고구려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 읽어봤는데요. 어떤 장면이 제일 인상 깊나요? 이제 알이 이렇게 꼬짝꼬짝하니까 이게 알에서 튀어나왔다니.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 역사 속의 인물들은 알에서 태어났다는 전설이 많은데요.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이고요. 이 알에서 영웅이 태어났다라는 것은 저쪽 저쪽의 그 유목민인가? 투르크족인가? 그쪽의 전설이 많다고 해요. 네, 그리고 또 신라에도 박혁거세라고 해서 알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알이라는 것이 진짜 알에서 태어났다기보다는 그렇게 보통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이다. 뭐 그런 뜻이 됩니다. 네. 네, 자, 저는 아까 그 쩍쩍 갈라진 장면 있죠? 자라하고 어디요? 물고기들이 도와주는 장면. 아, 어디요? 그 뒤에 막 남부여 사람들 막 쫓아오고 막 그때? 저를 버리시나이까? 말했더니 요 앞에 갈라진 장면. 여기요? 네네. 자, 오늘 이제 자, 좀 있으면 또 태권도도 가야 되고요. 네, 빨리. 17분, 18분 넘어가고 있으니까 마무리 할까요? 자, 지금까지 이효리 책상의 지효리! 뭐 느낀 점 얘기 안 하나요? 아,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자, 구독 꾹! 좋아요는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좋아요 꾹! 해주세요. 안녕!